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정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는데도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지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바자 루더라고 하는 이 악성 코드 사례를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이 자동화 분석 시스템 서비스죠. 이쪽에서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형태, 이제, 플로우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킹된 EX 파일들을 어디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뭐 이메일 첨부나 그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바자로드 같은 경우는 IS 파일 같은 데, 이게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데다가 좀 숨겨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로드를 했을 때그 안에다가 링크 형태로도 배포되는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배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티바이러스 같은 걸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 아니 그 파이어월이죠. 예, 방화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바꾸는 거, 예, 수정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요것들이 동작을 해서 실제 악성 코드들이 내려오는, 예, 이런 형태들이 지금 현재 사례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자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격 터미널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최종적인 그런 악성 코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플로우를 좀 기억한 상태에서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애니런 쪽에서는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분석하고자 있는 악성 코드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결과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DNS 정보 같은 거나 커넥션 정보들도 예, 바로바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딱 보더라도 이제 이게 악성 코드 IP이고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그래픽이라고 있죠.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플로우를 봤던 거 거의 유사하죠. 그거를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체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일들 CMD를 이용해서 명령을 시행해서 요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EX 파일들을 동작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플로우를 따라서 winsat.ex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생성이 됐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또뭐 카피본이 생기고, 요건 아마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svhost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추가적으로 자체 프로세스로 가까이 명령어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vhost .ex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들을 좀 바꿔가고 또 하나의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저기 동작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찍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WMI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 윈도우즈에 어떤 명령어들을 제어한다거나 어떤 설정들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 명령어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프로덕트 정보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MIC를 이용해서 안티바이러스가 뭐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설정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후에는 이제 설정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제외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마 수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한번 이것을 클릭을 해서 뭐 인포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HTTP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게 앞에서 좀 봤던 그 HTTP 리퀘스트 정보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getlog.php 파일이라는 게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가 악성 IP죠. 악성 IP에 연결되어 있는 그 PHP 그 정보들인데, 이쪽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고,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얘는 베이스 64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URL 인코딩으로 보내거나 베이스 64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 64그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웹에서 검색해가지고 디코딩을 하시면은 각각의 해석된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목적들이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디 값, 요거는 이제 희생자 아이디 값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악성 코드를 배포한 그 악성 코드 자죠. 악성 코드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가, 현재 이 아이디 값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가를 계속적으로 로그를 살펴보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염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을 했다. 프로세스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가 현재 인포메이션 봤더니 뭐 동작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 만약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이제 다른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 안티바이러스들을 이제 무력화를 시킨다거나 뭔가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프로페셔널 버전이다라고 해서 요 로고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뒤쪽에 보시면은 아, 카피가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V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현재 여기에 카피가 돼서 뒤쪽에 보면 이제 동작을 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정책들을 바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들을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시키는 과정들이 이렇게 커넥션하고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동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뒤에 또 다른 행위들이 동작을 하고 또 로그 파일들을 또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한다. 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쪽과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봤고, 그 뒤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netsh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netsh 같은 경우는 PowerShell, 그다음에 WMI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악성 코더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모의해킹을 뭔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수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시나리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악성 코드 샘플이나 이런 것들 사례들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분야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차피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악성 코드들이 실제 자동으로 뭔가 공격들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으로 하는 것이고,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뭐 수동으로 한다거나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비슷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더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 모의해킹할 때, 시나리오 모의해킹할 때 우리가 이제 APT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모의해킹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시나리오 할때 요것들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netsh를 이용해서 파이월 쪽에다가 룰을 합니다. 그래서 룰 네임은 svchost.x. 뭔가 조금 의심되는 그런 룰 네임이죠. 그래서 이런 룰 네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많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vhost.process에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얼룩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어월, 그 방화벽들이 이제 실제 호스트 기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설정하지 않으면은 외부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자 로더라고 하는 그 악성 코드, 얘가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을 로더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더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떤 그 윈도우즈에서 얘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실행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수행을 하죠. 요거는 이제 MP 프리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윈도우즈 디펜더 있죠. 그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파워쉘을 이용해서 윈도우즈 디펜더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듈, 옵션 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파워쉘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가 이렇게 이스클루션 패스라고 해가지고 제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클루드라고 해서 제외를 하는 건데, 화면에 모니터링들을 제어를 해라. 내가 이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심되는 어떤 프로세스 EX 파일, 여기에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얘가 카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제외를 하는, 예,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환경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작을 한번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들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운영체제를 다시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을 해가지고 아무튼 뭔가 프로그램들을 닫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또 동작이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성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악성코드를 항상 지속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뭐 제일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그게 아마 운영체제가 동작을 할때 얘가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시작 프로그램들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형상들.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스케줄.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뭐 운영체제가 이제 동작을 다시 할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이제 카피를 해 놓는 거죠. 숨겨 놓는 데다 카피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쉘 이러한 스크립트 같은 거나 좀더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템포 파일들, 그게 어떤 그 임시적인 그런 폴더, 사용자 임시 폴더에다가 PS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등록을 해놨다가 또 실행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로그를 좀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더 모어 인포라고 해가지고 레지스트리 정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우선 제가 살펴볼 것은 뭐 이렇게 스케줄 정보까지 이제 등록을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줄 등록 같은 경우도 할 때도 얘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딜리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타이머라고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게 될 건데 그것들이 미리 있으면은 제거를 했다가 다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타이머라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머라고 하는 것이 한 것들이 동작할 때마다 혹시나 또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쪽에서도 또 같은 링크에다가 걸어놓은 것이 이제 야라 룰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야라를 요즘 되게 많이 적용을 하죠. 예전에는 이거를 이런 룰들을 하나하나 다 개발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지만 요즘 너무나 전잘 나와가지고 사실 야라 룰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자로드라고 해서 앱 애니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이제 야라 룰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이제 나중에 조건에 사용할 그러니까 이 바자룰의 특징들 앞에서 분석했던 것은 WinSAT라고 EX 파일 뭐 SVO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하겠고 관련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문장들이 얘네들만의 그런 것들이 동작을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IMOK라고 하는 것들 아까 그 서버 쪽에다가 뭔가 정보들을 보내는 것들도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하나가 만약 동작을 했을 때 얘가 이 바자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문들이 뒤에 이게 컨디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Z예요. 그러니까 EX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체크가 만약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X라고 하는 위쪽에 X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 중에서 포함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거나 여기에서 있는 애들도 포함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또세 개가 뭐 포함이 된다거나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조건문들을 만들어서 좀더더 성세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인 거죠. 예, 저도 이제 라라룰들을 많이 개발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적용한다거나 뭐 그렇게 예전에 7타지 시스템 쪽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좀 했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동안 좀안 해가지고 요즘에 좀 이쪽으로 또 강의를 또 한번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앞에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 라라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때는 또 요거를 EX 파일들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만드는 도구들이 있어요. EX 파일들을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야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것을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패턴들, 스트링 값들을 골라내서 나름대로 또 만들어내는 네,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AI 쪽이 좀뭐 챗GPT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얘가 이제 챗GPT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EX파일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거부를 뭐좀 많이 하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사용하기가 좀뭐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거는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바자 로더라고 하는 이 약성 코드의 앱앤이런 자동 분석이 있던 사례, 그다음에 야라 룰들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